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소소의 방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정말 피부 세월을 비껴간다는 동안 피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곡물 중에서 정말 1등 공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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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강가루, 쌀눈가루를 가지고 또할 거고요. 그런 좋은 영양가가 높은 그런 곡물가루는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다양하게 우리 소수님들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골고루 꾸준하게 하시면 좋고, 이게 300g인데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시게 되면 꾸준하게 하셔도 두달 이상은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소수님들 쌀눈가루 꼭 구매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산 좋고 물 좋고 정말 공기 좋은 청정 지역에서 농약 한 번도 안준 쌀눈가루와 이거 직접 채취해가지고 판매하시는 사양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팩을 할 거고요. 요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상님들을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저의 지인분이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거 하신 분은 판매하는 분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닙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농약 안 주고 한 쌀눈가루와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택배비 없이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농어민들, 힘든 사람들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 광고 아니니까 꼭한 번씩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를 믿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저희 동네 맞은편에 마복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시는 분이고, 요거는 저희, 제가 사랑하는 저의 지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요거 꼭한 번씩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겠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좋은 곡물인데 쓸 수가 없는 것이 시중에 판매가 안 돼요. 이거를 사기가 어렵고,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구매는 가능하세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얘만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꿀을 아마도 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 글에서 한번 제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글로 연락 주시면 되고, 오늘 진짜 전화가 폭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물량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니까 아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색깔은 약간 노리띡띡하게 생겼어요. 약간 흰색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요걸 가지고 오늘은 또할 거고, 제 피부가 지금 2주 이상 제가 했는데, 저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와서 스킨만 살짝 바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 탄력을 너무너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도 좋고, 보습을 주기 때문에 잔주름에도 조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쌀눈가루에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기미라든지 검버섯, 잡티, 색소, 그리고 주근깨 같은 거를 조금 역게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백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잔주름 관리도 하고 탱탱한 이제 탄력을 주다 보니까 모공도 조금 더 쫀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서님들이 또 이거 사가지고 유통기한 다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섞어서 할 거고, 이거를 미라클님도 보니까, 데일리 미라클 그분 보니까 이걸 다양하게 섞어서 써서 저도 앞으로는 요거를 좀 다양하게 섞어서 쓰려고 하는데, 뭐냐? 히알루론산 고분자입니다. 우리 히알루론산 고분자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팩을 할때 조금 더 이걸 섞어서 하면서 탱탱한 요 탄력도 더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주름에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쌀눈가루에는 콜라겐을 생성황 촉진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게 들어있어서, 히알루론산도 먹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천연 콜라겐 생성을 또 역할을 한다는 그것도 또 같이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는 건 쌀눈가루,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고분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사양꿀,
요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잔주름하고 또 김이나 잡티나 색소 관리를 조금 더할수 있는 우리 소소님들이 지난번에 맥주 효모 스킨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스킨은 양이 좀 많으면 요거를 팩할 때 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피부에 기미 잡티 검버섯 같은 거에도 좀 효과를 보고, 그리고 좀더 미백도 더 주면서 탄력도 더 주고, 잔주름 관리에 좋은 이제 맥주 효모 스킨을 같이 이제 점성을 맞추는데 요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볼, 소독된 붓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푼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굴하고 목만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곱고 미세해요. 그래서 쌀눈가루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살살 넣어주세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제 펌핑을 하는데 소소님들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넣어요? 이러시는데 그냥 소소님들 마음껏 드시면 돼요. 그냥 요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펌핑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 펌핑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쫀쫀하게 제 이, 정말 이 모공도 축소하고, 이 주름이 그냥 촥 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쫀쫀해가지고. 근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게 진짜, 흡수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소님들 팩할 때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꿀을 또, 아우, 제가 제 피부가 오늘 호강을 하네요. 고흥에서 온이 사양꿀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양꿀이 소소님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정말 투명해요. 근데 제가 산 이런 사양꿀은 색깔이 이래요. 약간, 뭐라 그래, 물엿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잖아요. 이게 꿀이. 그런데 고흥에서 저한테 주신 사양 꿀은 색깔이 이렇게 정말 투명해요. 진짜 좋은 꿀이거든요. 선생님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꿀한 스푼 넣어주세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점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맥주 효모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맥주 효모도 여기다가 한 스푼. 점성을 맞추는데 이제 맥주 효모로 제가 하니까 이렇게 한 스푼. 정말 재료 진짜 쉽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좋은 팩은 우리가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두 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소소님들한테 소분해서 나눠서 보내드렸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 서울에 사시는 그분은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진짜 어쩜 이렇게 좋냐고. 피부가 두세 번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탱탱해지셨다고. 저한테 일부러 전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재료지만 소소님들 제가 지금 이거 섞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점성이 이런 식으로 너무 껌처럼 정말 촉촉해졌거든요. 이게 점성이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유제품을 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할때그 베이킹 소다랑 꿀이랑 요거트를 섞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쫀쫀한 요런 형태로 제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조금 되다 이러시면은 다른 거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소소님들 맥주 효모 스킨 말고, 뭐, 레몬 스킨도 있고, 오인 스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점성을 맞춰서 하시게 되면 촉촉한 보습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섞어 놓고요. 그리고 또 우리 피부에 또 좋은 또, 이제 피부에 좀 더, 조금 더, 이제 팩의 효과를 보려면, 일단 또 토너로 피부톤을 정리해줍니다. 저는 세안을 미리 했고, 모공 열기 5분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토너로 일단 피부를 조금 정리해주고요. 건조하신 분들은 꼭 보습제를 꼭 바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꿀이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우리 소소님들이 피부에 조금 자극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 안쪽.
파란 쪽 테스트 꼭 10분, 15분 이상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에 발라볼게요. 이 쌀눈가루가 입자가 정말 진짜 곱거든요. 너무 고와서, 그래서 크리미하게 정말 너무너무 잘 발려요. 이렇게. 지금 이제 히알루론산을 넣었기 때문에 살짝 형태가 살짝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르시면서 우리 소소님들이 느끼시는데, 어우, 진짜 내 주름이 진짜 펴질 것 같다. 어우, 진짜 너무너무 발림성이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이팩 재료 자체가 탄력이 있어요. 이팩 재료 자체가. 지금 이제 현재 꿀하고 우리가 히알루론산을 여기다 섞었기 때문에 팩 재료가 굉장히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모공도 조금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는 주름 관리하는 거 진짜 좋은 거 다. 그다음에 기미잡티, 색소, 주근깨, 뭐 건버섯 등등 이런 거를 또 잡는데 좋은 거를 다. 또 그다음에 잔주름 관리에 좋은 거를 또 다. 전부 너무 영양가 덩어리인 거예요. 팩재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제 피부가 이걸 바르고 15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턱도 바르고. 딱한 스푼씩 하시게 되면요. 한번 하는데 딱 적합하게 나오거든요. 한번딱 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살짝 남았어요. 이거는 저의 목 관리를 위해서 또 탱탱한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에다도 발라줍니다. 그러면 한 스푼씩 하시게 되면 딱한번 하는데 딱 좋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아주 싹싹 긁어서 너무 아까우니까 주름 있는 곳에 조금 더, 기미잡티 있는 곳에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아까운 팩은 싹싹 긁어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팩은 이제 다 발랐고요. 이제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건조된 곡물이기 때문에 15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한 13분? 12분? 이 정도면 건조가 이제 요 피지선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셔서 이제 세안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김이나 건버섯 이런 거, 잡티나 주근깨 같은 거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의 색소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쌀눈가루에는 효능이 정말 진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곡물로 팩을 하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딱 요렇게만 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팩을 하시면 되거든요. 소소님들 아이디어로 달걀 노른자를 넣으셔도 되고, 오이를 넣으셔도 되고, 요거트를 넣으셔도 되고,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 골고루 골고루 하셔가지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진짜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칙칙한 것들도 조금 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습 관리가 되니까 잔주름에도 또더 좋고, 그리고 이제 탱탱하게 이렇게 표피가 늘어진 거를 조금 보완하는데, 우리가 또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하시게 되면 뽀송해져요, 이게 얼굴이. 그래서 히알루론산 고분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팩을 하실 때 다양하게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여러 가지 재료 안 가지고도 우리가 피부 관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주름에도 효과가 좋고, 여러 가지 색소에도 좋고, 모공에도 좋고, 미백에도 좋은 이런 여러 가지 팩들은 꾸준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가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쌀겨팩은, 쌀가루 팩은 각질도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미백 효과도 좋고, 피지도 제거해요. 거기에다 윤기에 보습까지 주거든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15분 정도 후에 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소소님들하고 세안하고 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15분이 경과되면 세안하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15분이 지나서 제가 세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우, 저이 피부 뽀얀 거 이거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그리고, 지난번에 유제품을 넣어서 했을 때보다 탄력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뽀드득한데, 굉장히 촉촉해요. 이 효모를 넣고서, 제가 이제 효모 발효한 거를 넣고서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피부가 굉장히 아기 피부처럼 아주 야들야들 하면서 더 촉촉하고 히알루론산을 넣고 했으니까 이게 보습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탄력도 조금 더 생기고 탱탱해졌어요, 피부가. 아주 너무너무 촉촉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아주 맑아졌죠, 피부가. 피부 톤이 정리가 싹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쌀눈가루 완전 왕 추천합니다. 소스님들. 쌀눈가루로 팩 여러분들 하시고 피부 이렇게 예뻐지시면 좋겠어요. 맑은 물 세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하시고 크림 바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소스님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